안녕하세요. 다이다육입니다. 햇살 가득한 오후 시간 저희 집에 없던 식물들을 영상을 한번 담아봅니다. 지금 보이는 요 초록초록한 식물들은 제가 이벤트에서 당첨된 아이들이랍니다. 택배가 오늘 방금 도착해서 얼른 언박싱하면서 영상을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. 이 아이들은 저의 카톡방 식구인 플립사랑님께서 이렇게 나눔을 해주신 아이들이랍니다. 댓글을 써서 추첨을 해주신 건데 제가 또 행운을 또 이렇게 얻어서 요 멋진 아이들을 품게 되었답니다. 저는 이런 희귀 관엽 식물들은 처음에 한두 번 키워보다가 아이들 떠나보내서 더 이상 키우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또 요 아이들 잘 케어하면서 방법도 좀 공부하고 자문도 얻어보고 해서 멋지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지금 아이들 이름표가 없어서 제가 이름은 말씀을 못 드리고요. 하나씩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꼼꼼하게 아주 휴지로 흘러나리지 않게 이렇게 꼭 싸매서 보냈더라고요. 휴지도 물에 촉촉하게 적셔갖고 아이들 마름 없이 보내주셨답니다. 이 아이가 상당히 커요. 멋진 아이. 이렇게 보시면 잎이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는 게 이 아이의 매력인데 지금 햇빛에 반사가 돼서 조금 덜 보이는데 이렇게 알록알록한 문양도 보이고 아이 너무나 멋스러운 아이입니다. 이 아이는 제가 집에 있는 화분을 한번 찾아보고 멋진 화분에다가 이 아이는 식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세워놓으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지지대를 이렇게 해줘서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 아이는 또 금방 본 아이하고 약간 틀리게 이 아이는 초록초록하면서 이렇게 입장으로 이렇게 파임이 이렇게 보입니다. 처음에는 나올 때는 이렇게 그냥 둥근 입장 모양으로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변이가 오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몬스타이라 아이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도 이 아이도 상당히 큰데 처음에 보여드렸던 아이하고 같은지 다른지 제가 여쭤보고 이 아이는 또 어떤 아이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렇게 제가 휴지를 치워볼게요. 엄청 꼼꼼하게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아이들 다치겠다. 보셨죠? 엄청 꼼꼼하게 해서 보내셨어요. 이런 아이들은 또 배합토를 어떻게 또 해줘야 될지 공부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저는 다육이들만 많이 키워서 그 아이들은 제가 잘 케어할 수 있는데 이런 또 관엽 식물들은 또 키우는 방법이 틀리니까 선배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 아이는 마지막으로 요 아이는 이 아이도 아마 속 입장이 여려서 이렇게 둥근 모양만 하고 있을 것 같고 이 아이도 입장이 성장세를 보이면 아마도 이런 아이들처럼 이런 문양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포트에 네 개의 포트에 이렇게 왔는데 지금 저희 집 휴지는 좀 치우고 저희 집 원목 선반에 이렇게 올려놨더니까 또 이런 초록색이 있음으로 해서 또 추워지는 계절에 싱그러움을 더해주는 것 같아요. 그쵸. 저희 집 마스코트 아이들이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답니다. 이 아이들은 볼수록 이쁘죠. 그쵸. 그리고 요 쪼꼬미 엄청 콩분에 있는데 정말 작은 콩분에 있어요. 밤톨만 하는 화분인데 여기에 제가 1년쯤 된 것 같아요.
올여름 고사되는가 하고 제가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물은 한번 줘보자 이러고 물을 흠신 줬더니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이렇게 보면 노란 꽃이 올라왔답니다. 이 와인은 당산. 요 아이들 식재된 모습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.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